랭가!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순정 만화계의 전설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는 유리가면은 그 제목을 모르는 사람도 특유의 그림체는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몹시 유명한 만화인데요. 부모님 세대에도 수많은 팬을 보유한 유리가면이 충격적인 이유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연재가 중단되어 지금까지도 연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유리가면의 작가인 미우치 스즈에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었기 때문. 아니, 정말요? 우주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녀는 ON 네트워크라는 신흥 종교를 창립했고 교주로서의 종교 활동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경 미우치 스즈에의 남편이 심정지로 쓰러지며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유리가면은 기약 없는 기다란 연재 중단에 들어가게 됐다는데요. 작가의 나이도 이미 70대에 접어들었고 이제 영영 완결을 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았던 유리가면이었지만 최근 작가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결말도 결정했고 마지막 대사 역시 생각 중이다. 반드시 완결을 낼 테니 기다려달라 라는 입장을 밝혀 유리가면의 팬들은 아직까지도 희망의 불씨를 놓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연재의 불씨라도 남아있는 유리가면과 다르게 연재가 중단된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이라 일말의 희망조차 없는 만화들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유로 영원히 완결이 나지 않게 된 만화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도라에몽. 1996년 도라에몽 극장판의 감독인 시바야마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라에몽의 작가인 후지코 F. 후지오가 만화가 연재되기도 전에 미리 도라에몽 극장판의 스토리를 자신에게 알려줬기 때문인데요. 몹시 이례적인 이 상황에 감독은 마음속으로 오랜 기간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작가의 죽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감독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지코 F. 후지오는 극장판의 원작 만화를 그리던 중에 쓰러져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감독과 제작진은 미리 전해들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해 극장판을 제작했지만 원작 만화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도라에몽은 영원히 완결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나고 말았죠. 이 안타까운 죽음에 일본에서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려들었고 그를 기리기 위해 2011년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설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만화를 잘 그렸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린이 팬의 도라에몽은 어디 있나요? 라는 질문에 도라에몽은 지금 방송국에 있단다 라는 대답을 할 정도로 전 일본의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작가의 존경받을 만한 태도 덕분에 오래도록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만화도 있는 반면에 갑작스레 연재 중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만화도 있다고 합니다. 4위 학원 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 평화로운 학교에 등장한 좀비 때. 어? 그런데 이 좀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거 배용준 씨 맞나요? 뜬금없이 다른 나라의 유명 배우를 좀비로 등장시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든 이 어처구니 없는 만화는 좀비 아포칼립스를 소재로 한 학원 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라고 하죠. 방금 보신 장면으로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만화의 작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원 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의 스토리 작가인 사토 다이스케는 지독한 우익 성향으로 일본 현지에서도 혀를 내두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작품 내에서 대놓고 자극적인 문구를 달고 다니는 극우 단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지 짐작이 가죠. 심지어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연재 중이던 만화를 그만 둬버리기까지 하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까지 보여줘 많은 비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뚤어진 사상이 가득 담긴 이 만화의 연재를 멈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진! 도호쿠 대지진의 충격으로 심장질환이 생긴 사토 다이스케는 2017년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뿐이었죠. 그간의 행보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는커녕 본인 행실에 대한 업보를 치른 거다 라는 반응들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까지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미완결로 남게 된 학원 묵시록 하이스쿨 오브 더 데드 역시 어차피 다른 작품들처럼 완결도 내지 않고 그만뒀을 만화였다 라는 말만 나올 뿐 아쉬워하는 사람들 역시 없었다고 하네요. 3위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
남편인 마츠가 스토리를 아내인 츠바키 아스가 작화를 담당한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은 부부 작가의 시너지가 맞물려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러브 코미디 만화죠. 그런데 2008년 2월을 마지막으로 느닷없이 두 부부는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의 휴재를 발표해버립니다. 금방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재연재를 기다리던 팬들은 4개월 후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에 그만 숨을 헉 하고 들이쉬고 말았다는데요. 바로 마츠와 츠바키 아스가 이혼을 발표해버린 거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순탄치 못했는지 츠바키 아스가 다시는 작품 활동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며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은 무기한 연재 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팬들은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손을 잡아 만화만큼은 다시 연재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츠바키 아스는 그 만화가 아니어도 할 일은 많으니까 신경 꺼라! 라는 거친 반응을 보이며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요. 평소에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고 다니던 전 남편 마츠 쪽은 새로운 작화 담당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곧 연재를 재개하겠다 라며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는 나중에 말을 싹 바꿔버리는 어이없는 행보를 선보이며 팬들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고 하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마츠는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의 재연재는커녕 아무런 작품 활동도 하지 않고 SNS에 글만 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츠바키 아스는 자신의 말처럼 남편을 떠나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너무나 멀리 와버린 두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나의 주인님의 완결은 영원히 나지 않게 되어버렸죠. 한때는 정말 사랑했을 두 사람이었을 텐데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2위 이세계 전생자 킬러 치트 슬레이어. 더보이즈는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들을 패러디해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들이 사실 히어로가 아닌 빌런이었다 라는 참신한 스토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드라마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한 작가 역시 이 더보이즈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던 걸까요? 사실 각종 만화의 주인공들은 나쁜 사람들이었다 라는 스토리의 만화 이세계 전생자 킬러 치트 슬레이어를 새롭게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만화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히어로물이라는 장르 그 자체를 비틀어버린 더보이즈와는 다르게 이세계 전생자 킬러 치트 슬레이어는 다른 만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패러디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과격하게 비하하는 데 집중했던 건데요. 게다가 패러디라기보다 도용에 가까운 캐릭터들을 등장시켰으면서도 작가들에게 허락조차 받지 않는 것은 기본! 만화가 연재되는 카도카와의 작품만이 아닌 타 회사의 작품들까지 마구 가져오게 되며 저작권 논쟁 까지 불거지게 됐다고 하죠.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까지 황당한 반응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 비하당한 캐릭터들의 팬들 역시 크게 분노하게 되며 논란은 더더욱 커져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세계 전생자 킬러 치트 슬레이어가 1화가 공개된 것만으로 너무나 큰 논란을 몰고 오게 되자 카도카와 측은 1화만에 연재를 중단하고 더 이상 해당 작품을 게재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는데요. 결국 당당한 태도를 고수하던 카와모토 호무라 역시 꼬리를 내리고 사과문을 업로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카와모토 호무라는 만화를 연재하며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머리로도 이런 논란은 예측을 전혀 못했던 모양이네요. 1위 액터주.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는 드래곤볼, 나루토, 블리치, 데스노트, 귀멸의 칼날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만화들이 연재됐던 유명 만화 잡지입니다. 하지만 이 주간 소년 점프에는 비정하기 짝이 없는 운영 방침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잡지에 동봉된 우편을 통해 매주 인기 투표를 진행한 후 3주 이상 인기 순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달 안에 완결을 내도록 만들어 잡지에서 잘라버리는 것 때문에 어지간한 만화 들은 주간소년점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간소년점프에서 2018년 연재를 시작한 액터주는 연기라는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도 단순히 연재를 이어나가는 것을 넘어서 커다란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모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액터주의 스토리 작가 마츠키 타치야가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마츠키 타치야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며 여자 중학생 두 명에게 몰래
손을 대고 도망가는 등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결국 편집부 측은 곧바로 액터주의 연재를 종료시켜버렸고 예정되어 있던 실사 공연까지 무산된 끝에 액터주는 영원히 결말을 알 수 없는 만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후 마츠키 타츠야가 기분 나쁠 정도로 계속해서 그림 작가에게 술자리를 권해왔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팬들은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기 전에 연재가 잘 중단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는데요. 구도까지 잡혀져 있는 거의 완벽한 콘티를 주었음에도 실력이 떨어지는 탓에 좋지 못한 결과물을 뽑아낸 그림 작가를 감싸며 계속해서 술자리를 권해왔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네요. 연재 중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만화가 있죠. 바로 원피스와 쌍벽을 이루던 인기 소년 만화 헌터 X 헌터입니다. 작가 토가시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며 중간중간 휴재를 반복하길 수차례, 2019년 이후로는 아예 기나긴 연재 중단에 들어가며 많은 팬들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만화와는 달리 연재가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보니 헌터 X 헌터가 재연재될 때까지 만화 속의 명장면을 재현한 영상을 유튜브에 매일 업로드하겠다라는 유튜버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헌터 X 헌터의 재연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팬들의 염원이 닿은 것일까요? 올해 5월 공식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작가는 곧 연재를 시작하겠다며 원고의 진행 상황을 업로드하고 있다고 하죠. 재연재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계정을 개설한 지 3일 만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만화가가 되었다는 토가시. 이번에는 부디 휴재 없이 완결까지 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